What does that mean? 우리 갑자기 무슨 쓰레기 지금? 진짜 이런 경우 진짜 처음이야. 슈츠 그래 내가 제가 찰싹찰싹찰싹 오해하면서 미국 전화 통화 대기 시간 그 40분 걸렸다 막 45분 걸렸다 막 그거 영상 있었잖아요. 그때 막 여러분들이 40 전화 대기하는데 45분 걸린다고요? 막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진짜 내일 비행기 일정인데 갑자기 한 며칠 더 있고 싶어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 뭐냐면 사실 일정을 변경을 할까 말까 그냥 고민을 하는 중이었고 일단 추가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시아나에 전화를 했어요. 인천에서 뉴욕 가는 티켓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일정을 뭐 이날로 바꾸고 싶은데 혹시 추가 금액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연결 시간 뭐 이거 다 포함해서 뭐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더니 고객님 제가 두 날짜 확인해 봤는데 180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나요? 180불 정도가 추가 금액이 있으시고 뭐 또 서비스 이용 금액 뭐 얼마가 있는데 고객님은 아시아나 통해서 구매하신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거기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 추가 금액이 동일한지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카드에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카드사 이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카드를 사용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멕스의 이제 여행센터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연결은 금방 됐어요. 금방 됐는데 우아하게 본인 확인을 하는데 제 이름, 카드번호, 그리고 카드번호 그 시큐리티 번호 또 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하고 내 주민번호 내 자리 그리고 암호 같은 거 뭐 내 첫 차 이름은 뭐였냐 내 출생 뭐 도시 이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대답을 했어요. 남편도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래서 옆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고 원래 이거 퍼미션이 필요해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셋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 항공권 아이디를 이제 물어봐서 이제 말해줬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제 안내음 그 노래 같은 게 띠리리리리리리 뭐 이런 소리가 이제 계속 나왔지. 근데 기다리고 있었어. 한참 기다려도 다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항공권 아이디 아까 전에 그냥 그 아시아나로 탕탕탕탕 듣고 치더니 바로 나왔는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뭐 아시아나랑 뭐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러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직원들 느리기로 유명하다고 저도 예전에 미국 여행 갈 때 진짜 힘들었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몇 분 있다가 이제 전화하더라고요. 헬로? 그러더니 예스 yes, 그랬더니 오케이 보니까 그래 맞아 뉴욕하고 한국 그 왕복 여행을 샀네. 그럼 언제로 바꾸고 싶니에요? 그래가지고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바꾸고 싶다. 근데 수요일 목요일 둘 다 다른 금액이 있냐. 아시아나에서는 똑같다고 했거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기다려봐 그랬더니 띠리리리리리리리 헬로? 그래서 네 그랬더니 추가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너가 수요일이야 목요일이야 확실히 말하래요. 둘 중에 하나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확인할 수 없어 그랬더니 두 개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일단 그럼 수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좀 기다려봐 디리리리 헬로 그래서 하이 그랬더니 땡큐 포 웨딩 기다려서 줘서 고마워. 지금 확인해보니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수요일로 변경을 한다는 거지. 지금 추가 금액은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내가 컨펌 좀 할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JFK 그 뉴욕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가는 날짜를 10월 며칠 수요일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 나 여기 이미 한국이야. 그 날짜를 확인해보면 이미 내가 4주 전에 뉴욕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거든.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뉴욕 가는 거야. 아니 아까부터 얘기했다고 인천 투 JFK 한국에서 코리아 투 뉴욕이라고 몇 번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는데 갑자기 또 뉴욕에서 한국 가는 거 바꾸는 거지. 그래 뭐 실수할 수 있어. 잘못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잠깐만 또 띠리리 한국에서 뉴욕으로 오는 일정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so 2022년 2022로 변경을 원한다는 거지. 나 내년에 가나요? 나 내년까지 연장시켜주려고? 그래서 내가 노노노노 나 2022 말고 2021 2021년 내가 원래 이번 내일 지금 가는데 내일이 아니라 며칠만 더 연장하고 싶다고. 아니 액 처음부터 a few days라만 연기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1년이야. 어떡해. 우리 엄마가 좋아할 일이네. 우리 엄마랑 사실 카톡 친구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 2021년 잠깐만 띠리리리 도대체 무슨 화면을 보고 있는 거야? 486 쓰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전화선으로 혹시 인터넷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전화하는 동안 인터넷 못 쓰는 거 뭐야? 전화 띠리리리 한 동안 그 삐삐삐삐삐 이거 알아요?
전화선 꽂아가지고 인터넷 쓰면 이런 소리 나면서 연결된단 말이야. 쟤 개빡쳐. 어? 아니 나 통화대기음으로 넘겨놓고 지금 포켓몬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피카츄 배구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니?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넣고 띠링띵 띠링띵 방향키로 막 피카츄 막 옮기면서 잠만보 나왔다 야 비켜 막 잠만보 깨우고 있는 거 아니냐고, 피카츄 골드 버전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개빡치게 해. 왜 이렇게 오라걸리는데 도대체 했단 말을 몇 번을 다시 하게 만들고. 아무튼 여러분, 근데 진짜 내가 진짜 너무 열받는 게, 이런 게 사실 애초에 통화 연결음이 오래 걸렸으면, 직원하고 연결받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차라리 그럼 나중에 전화해야겠다고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전화는 되게 빨리 연결을 했어. 이거는 제가 뉴욕 답, 미국 답지 않게. 그럼 당연히 일이 좀 빨리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잖아. 아시아나랑 얘기했을 때 따닥따닥 쳐보더니 뭐 10분도 안 걸려서 진짜 전화 통화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일찍 끝날 줄 알고 내가 그 무슨 날이었냐면, 제가 눈썹 있죠 이거 반영구 이거 리터치 받으러 가는 길에 제가 묵고 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택시까지 잡았어. 그 숙소에서부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바로 되길래 나가는 길에 이제 확인 끝나고 이제 통화가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전화 받고 택시 안에서 진짜 뭐 강 넘어갔어. 저기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갔다고. 강남 넘어가서 여기 도착해서 나 지금 예약 시간 다 됐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이게 안 끝나고 있는 거야. 띠디디디디디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지금 가늠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2022년이 아니 2021년이다 그래서 아따 확인한다 그래서 한참 또 있다가 내가 지금 보니까 너 그 날짜를 인천에서 JFK 공항까지 그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 그거 맞아.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로 바꾼다는 거야? 바꿔주면 되는 거니요? 내가 아니 지금 바꿀 게 아니라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추가 금액을 보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한 5분에서 8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근데 5분에서 8분 그랬더니 다시 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안한데 한 5분 정도 더 대기를 해야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알겠어 이러고 오케이 테이크 유어 타임 그랬어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시간이 아시아나랑 뭐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다. 그래서 또 5분도 훨씬 지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화를 받았는데 나보고 또 5분에서 8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그러면 그냥 나한테 핸드폰 번호 내가 줄 테니까 그 번호로 전화를 해줄 수 있냐, 그럼 내가 바로 받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기를 원하면 바로 전화가 안 되고 다음날 자기가 전화를 할 수가 있대요. 다음날 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왜지? 나 왠지 모르겠어. 그냥 다시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국 번호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전화해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인터내셔널 뭐 넘버 아닌데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내가 다시 전화해주는 거는 하루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안 괜찮죠 당연히. 지금 당장 내일 가는 항공권을 바꾸고 싶은 건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전산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거든. 아멕스에서 비행기 티켓 살 때 뭐 보험 같은 것도 뭐 얼마 있었는데 그게 취소만 해당되는 건지 변경도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24시간인지 몇 시간 내에 저기 변경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보험이었었어요. 처음에 결제를 할 때. 혹시 그게 적용이 되는 보험인지 그것도 물어봤었어. 그래가지고 뭐 내 번호로 본인이 전화 주는 거는 하루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그거고 내가 추가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지금 전화를 한 거니까. 그래서 아니면 바로 대답을 받기를 원하면 여기서 계속 홀드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계속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할 때 자기도 확실히 모르는데 5분에서 8분 또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5분에서 8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기다린 동안에 나는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거 눈썹 예약한 시간이 리터치를. 그래서 이제 난 올라갔지. 그러면서 언니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언니 반가워요. 근데 여기 통화해서 스피커폰으로 띠리리리리리리 소리 계속 나고 있어. 근데 이건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언니 제가 뭐 비행기를 연장하려고 어쩌고저쩌고 고객 상담이 너무 느려요. 언니 한국까지 가나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언니 근데 어떡하죠? 저 하는 동안 이거 스피커폰으로 하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부가 설명을. 어머 현인형님 성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항공하는데 프로그램으로 요금 바로 확인하고 자리 확인해서 전산으로 요청해놓으면 아시아나에서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간단한 거인데요. 아니 아시아나에서 회신이 안 왔나? 그런 건가? 아시아나에서 대답이 안 온 그런 상황이었던 걸까요? 진짜. 아니요 바로 해준다고요 현장님? 만약에 이게 한국 시간으로 막 밤늦은 시간이고 아시아나에서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이면 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완전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아무튼 현년이 마음이 갑자기 따끈따끈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현년이 감사합니다. 찰싹찰싹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린 감자빵 같아졌어요. 지금 제 심장이 현년님. 아니 근데 이제 남편도 진짜 이건 너무했다 싶으니까 이제 소리는 안 내지만 나한테 막 먹으면서 이러는 거야. 막 그러고 아까부터 계속 막 실수했죠. 2022년이라고 하고 이미 지나간 항공권 바꿔주면 되냐고 계속 막 몇 번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하니까 남편도 되게 열받아 있던 상태였거든요. 이미 2022년 얘기하고 할 때부터 남편이 이미 눈 이렇게 돌리기 시작해서 이러면서 아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어쨌든 그 반영구 한 대 들어가가지고 남편은 이제 밖에 있었거든요. 통화된 기운이 좀 크게 들리니까 바로 옆이에요. 방 옆에 전화 받더라고요.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아 그래? 이러더니 잠깐만 이러면서 남편이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나보고 추가금 몇 2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개꿀이네. 그럼 나 바꿀래 이랬어요. 근데 남편이 어 지금 바꾸려고 한다 바꾸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데 지금 네 목소리가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네 목소리가 아까 목소리랑 다르대요. 제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남편이 What? 너무 황당해서 진짜 개황당한 진짜 한국어 뭐? 네? What? 나 진짜 이런 경우 진짜 처음이야. 와 진짜 이게 진짜 실화예요? 남편 보고 네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나 카드 고객 본인하고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그 아까 셋이서 같이 잘만 얘기하고 남편이랑 같이 얘기해도 되겠냐고 지가 물어봐놓고 그래서 그 남편이 오케이 그러면 썸머를 옆에 있으니까 바꿔주겠다. 그래서 나도 눈동자가 엥? 그래서 몰래카메라 아니죠 내 말이.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 받았어요. 헬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하이 뭐 나 네가 항공권 바꾸고 싶다고 한 사람 맞니? 그래서 예스? 그랬더니 제가 뭐 그거 바꾸려면은 본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아, 오케이 뭐 고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지금 받는 사람 Is this summ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썸머 맞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그래서 내가 Yes! 이랬더니 아까 전화했을 때랑 목소리가 다르고 내가 다르대. 내 남편하고 내 목소리가 아까 전화했을 때랑 다르다는 거야. 나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데. 그래서 내가 What? What does that mean? 이랬더니 너 아까 받은 사람도 목소리가 다른 것 같더니 지금 네 목소리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화 받은 사람은 약간 액센트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은 나라고 얘기도 안 해. 썸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본인은 지금 액센트도 없는 것 같대요. 갑자기? 나 지금 코리안 액센트에서 갑자기 아메리칸 된 거야? 갑자기 내가 영어를 잘해지게 된 건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본인이 전화를 끊고 뭐 다시 전화를 했던지 그랬으면 뭐 그래 이해할 수 있고 아 카드사에서 되게 보안을 강력하게 하는구나라고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우리 전화 홀드하고 있었잖아. 전화 끊은 게 아니라 전화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통화 대기음으로 자기가 넘겨가지고 우리 계속 거기서 전화기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누가 갑자기 내 핸드폰을 전화 받고 있는 사람 핸드폰을 채가가지고 막 저기 도망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가서 항공권을 바꾸고 싶은데요. 네, 이 썸머 씨 항공권 바꿔주십시오. 바꾸는 걸로 승낙하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 지금. 귀에서 피나요. 아 너무 시끄러웠어. 미안. 와 진짜 개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닌 것 같다고 I don't think so 이러면서 갑자기 목소리도 개차가운 거예요. 저한테 마치 무슨 도둑놈 취급하는 것처럼 막 한국말로 치면 아니? 본인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달라졌다니까? 너 아까 액센트도 있었는데 지금 누구냐는 거야 나보고 What the fuck?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남편도 나도 이런 경험은 진짜 처음이야. 아무리 미국에서 상담이 오래 걸리는 것까지 이렇게 짜증나지만 이해한다고 쳐. 근데 갑자기 내가 남편을 보고 지금 뭐라는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러면서 그랬더니 보금언니 12,000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살도록 한 목소리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거 있죠? 나의 보물 1호는 뭐 이런 걸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야. 그 대답하래요 갑자기. 네가 산 첫 자동차의 모델명은? 갑자기 그래서 대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갑자기 또 카드번호 블루라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개짜증났어. 진짜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여기서 이미 거의 한 시간 동안 너랑 전화 통화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카드 번호 지금 다시 알려달라고? 지금 나보고 뭐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액센트가 달라졌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개빡쳐 죽겠는데 지금 카드 번호 다시 갖고 오라고? 나 카드 가방에서 저 방에 있는데 나 저기까지 가기 싫은 거 아니야? 진짜 개빡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왜 있는데. 사실은 카드 번호를 까먹었던 것이 아닐까요? 와, 저 생각은 못했다. 아, 설마 혹시 나 지금 막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해놓고 업무 화면 본 척하다가 카카오톡으로 지금 썸남이랑 내일 뭐 할까? 어제 너무 좋았어 자긴 키키키 막 이러면서 막 셀카 막 찍어서 보내고 막 있다가 갑자기 매니저님 뒤에 오셔서 알 때 부탁탁탁 누르다가 설마 내 고객 정보 다 잃어버려가지고 화면에 날아가서 아 쉣! 롯됐다!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열받은 포인트는 심지어 나한테 갑자기 말투가 확 변하면서 진짜 무슨 도둑놈 사기꾼 취급하듯이 나한테 막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아까는 너 액센트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 막 이러면서 아까 그 남자도 목소리가 다르더니 너도 다르다면서 나보고 막 완전 나를 무슨 뭐 도둑인 취급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튼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핸드폰 받아가지고 매니저 바꾸라고, 더 이상 it's enough 이러면서 그만하라고 매니저 바꾸라고 뭐 매니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뭐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남편이 너랑 얘기 안 한다고 매니저 바꾸라고 해서 그 여자 애티튜드 장난이 그때부터 너 나랑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매니저랑 얘기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매니저 바꾸라고 남편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hold on 이러면서 엄청 애티튜드 갑자기 우리 갑자기 무슨 쓰레기 지금 갑자기 한순간에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또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또 이제 대기음 가다 이제 매니저가 헬로 뭐 누구누구 매니저라고 뭐 슈퍼바이저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아니 나 지금 카드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 본인 인증하고 이거 다 하고 지금 내가 한 시간 넘게 지금 전화를 하고 내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라 그런다 갑자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면서 목소리가 바뀌었다는데 내가 무슨 소리냐 그게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지금 나는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매니저님이 하는 말이 아 그러면 일단 본인 인증을 위해서 처음 구매하신 차량의 모델은? 나 진짜 우리 이거 반영구 해준 언니가 우리 남편 그날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내 남편 진짜 개빡쳐가지고 그런 모습 나도 못 보는데 그 언니도 봤어. 처음 나온 초등학교의 이름은? 그 다음에 카드 번호 16자리와 CBC 카드를 알려주세요. 하, 오케이 이러고 진짜 이렇게 숨이 약간 열받을 때 숨 떨리는 거 알아? 오케이 카드 번호 이빨 꽉 깨물고 밖으로 나가서 가방 지갑 3, 7, 6, 7 잘 들어라 4, 4, 3 아 너무 열받아. 다 인증하고 내 주민번호 뒷자리 알려주고 오케이 Summer How can I help you? 그 주민번호 한국 주민번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미국에도 이제 소셜 넘버라고 해서 뭐 비슷한 거예요. 하우캔 뭐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내가 아까도 다 얘기했는데 내가 인천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그거 좀 며칠 바꾸고 싶은데 이제 도미닉이 옆에서 막 열받아서 나 지금 썸머 옆에 있는데 썸머가 지금 여기 눈썹 반영구 뭐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썸머가 지금 기다리다 못해서 지금 한참 걸려가지고 닥터 어포인트먼트 있어서 지금 의사 선생님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까지 됐는데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냐? 지금부터 내가 말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이 썸머 씨 제가 뭐 남편분과 통화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네! 된다고요! 제발 제 남편하고 전화 좀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전화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장난하냐고 아까 전화 받은 상담원 이름 뭐냐고 막 그러면서 남편이 진짜 완전 열받았어요. 진짜 개빡쳤어요. 아 그래 그러면 추가 금액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줄게. 잠깐 기다려봐. 통화대기입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근데 이번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180불 추가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나랑 똑같이. 아니 아까는 추가 금액 없냐고 그래서 남편이 추가 금액 없대 변경할 거야 그래서 추가 금액 없대? 그럼 변경하자 그래서 변경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180불 추가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나에서 차지하는데 그거는 아멕스가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고 180불을 추가로 내야 된대요 변경을 하려면. 개 어이없죠. 심지어 진짜 열받아서 뒤지겠는데 그래도 끊고 나서 그래도 180불 아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돈도 못 아낀다고? 그래서 도민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 생각엔 화가 진짜 빡쳐가지고 진짜 쌍욕 여기까지 났는데 본인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가만히 있다가 3초간 정적했어. 3, 2, 1 하더니 $180
180불? 그게 맞죠. 그 직원이 검색을 못하는 거였네요. 와, 원래 180불이 찾으려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직원이 말실수를 한 거지. 그쵸? 80불이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거는 자기들이 커버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거 화나서 약간 침착해지는 그 목소리 알아요? 도민이? 아까 분명히 상담 직원이 추가 금액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항공권을 바꾸려고 하는 와중에 우리 본인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였는데 지금 갑자기 180불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뭔지 알죠? 그 루트. 미안하지만 아니야.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 말이죠. 그 답정너. 어차피 얘기해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그때 도민이게 내 생각엔 지금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다. 너의 상담원의 말실수와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지금 너네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다. 아까 분명히 상담원이 공짜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180불 차지하냐. 나 지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님이 아닙니다 고객님 그게 아니라 그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아마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180불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뭐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게 개인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도민이 계속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이 부분도 진짜 좀 저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으면은 그냥 끊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개 어이없는 일을 당했네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빡치네? 그러면서 그 처음에 상담한 거 뭐야? 이러면서 똑같은 말만 하는 거잖아. 아니 난 내가 부당한 대우 받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니야 부당한 대우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오해야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지만 아니 난 부당한 대우 받고 있는 건데 아니야 노드리프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냥 전화 끝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아멕스 뭐 컴플레인 이메일이나 나중에 뭐 전화 고객센터에 뭐 컴플레인 부당한 대우에 뭐 신고 뭐 이런 거나 하겠지. 여러분 보통 그러지 않아? 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도미닉은 끝까지 안 끊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걔가 몇 번을 하든 도미닉은 계속 자기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아니 난 지금 아멕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애초에 걔 그 사람이 한 말은 뭔데? 지금 나 통화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내 시간을? 그래놓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나한테 지금 부당한 대우를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멕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도미닉 안 끊고 걔가 말하면 자기도 말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직원이 들리잖아요 통화하는 게 가만히 있다가 한 조금만 기다려보래요 통화 대기 조금만 해달래요 몇 분 동안 자기가 뭐 좀 확인한다고 그래서 도미닉이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근데 말투가 도미닉도 진짜 완전 차갑게 말투에 감정 1도 없이 이렇게 잔잔하게 그랬더니 결국 그 매니저가 먼저 끊을 순 없나 봐 몇 분 동안 또 대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뭐 헬로 하더니 뭐 오케이 도미닉 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원래는 180불 차지가 되는 게 맞는데 일단 180불이 차지가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아멕스에서 우리 카드에서 너한테 180불을 다시 돌려줄게 크레딧을 다시 환불해 줄 테니까 일단 아시아나에서 180불은 들어간다 다만 우리가 카드사에서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엔 아마 우리의 통화 내용은 이미 녹음이 되고 있었고 그 매니저가 아마 그 전 상담원이랑 그 전화한 거를 확인하고 있었겠지 우리 쪽에서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카드사에서 녹음이 되잖아요 보통 내 생각에는 그 매니저가 그 상담원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본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상담 직원이 차지 없다고 너네 바꿀래? 이렇게 얘기했고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시작된 거잖아요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아 근데 미니익님은 불만 있으면 바로 말한다고 그 영상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미니익 오빠는 진짜 확실히 진짜 리얼 강강양약인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거 부당한 거 있으면 진짜 참지 못해 도미닉 그래서 다행히 그 연장 돈 내지 않고 실제로 돈이 180불 나갔고 연장하면서 그리고 그 180불은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환불됐고 아 진짜 무슨 장난 아니죠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총 통화 시간이 1시간 17분이라고요. 진심 핸드폰 뜨거워졌잖아. 미쳤죠? 여러분 난 남친이랑도 1시간 통화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추가 금액 항공사 내지 않고 그 항공 연장해가지고 저 조금 더 묵게 되었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참으리니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졸려서 가야겠네요.